이번에 다이아큐브에서 엣지까지 부착이 되는 그 측면까지 부착이 되는 필름을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착할 때는 가이드핀을 꽂고 알코올솜으로 손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 마른 헝겊으로 물기까지 제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먼지가 보일 때는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필름에 우측 상단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있습니다. 탭을 밑으로 당겨서 1번 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가이드핀에 필름을 꽂고 중앙을 정렬해 줍니다. 카메라 홀을 중심으로 정렬해 주면 좋고요. 정렬한 다음에 임시로 필름을 부착합니다. 이 과정은 필름을 완전히 부착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부착하는 겁니다. 다음에 필름 상단을 누르고 1번이라고 적힌 측면 탭을 떼서 일부만 떼서 이렇게 놓아야 기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위로 밀대로 서서히 한 번에 밀어줍니다. 한 번에 밀어서 필름을 부착하고 다시 필름을 들고 2번 탭을 밑으로 살짝 당겨서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멈추지 않고 밀어줘야 필요 없는 선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밀대로 밀어서 필름을 부착하고 폰을 들어서 측면을 옆으로 밀어서 부착합니다. 밀어서 부착한 다음에 이 들떠 있는 거는 위에 추가 보호필름인데 잡아당겨서 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펜을 빼고 측면에 부착이 안된 부분을 손으로 밀어서 부착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히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